여자 아이들의 모든 것이라는 항목이 생겨났어요. 자, 첫 번째. 소 타임. 아이들 소개 타임? 아이들 소개 타임. 직접 하나 본데 소개. 누가 해줄 건데 소개를? 맞아, 원래 막내가 돼. 막내 누구야? 근데 여기는 약간 진짜 리더야. 여기가. 실세. 주아가 생각하는 멤버들의 소개네. 그래. 우리 우기는 어떤 사람? 우기는 일단 사랑 많이 줘야 되는 아이. 애정,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네. 관심이 많이 필요해. 관종. 관종 뜻을 알아, 우기야? 알아. 와. 진짜 좀 관종인 것 같아. 오, 진짜 잘해. 우리 다 관종이야. 그쵸, 그쵸. 다 관종. 나 미연 언니가 내가 봤을 때 공주병 언니 공주야. 아, 공주병. 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공주병이라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 사람이 공주인 척할 때가 그치. 근데 진짜 공주는 공주병이 있을 수가 없어. 아, 아버지가 왕이셔? 아버지가 왕이셔? 아, 왕국에 어디 왕국에서 사는구나. 맞아. 국민인데. 근데 미연이 진짜 예쁘지 않아? 예뻐. 우리 경훈이의 그게 있거든, 또 촉이. 경훈이 귀가 빨개지면 진짜 미연이라고. 나 좋아해? 경훈이 저번에 챌린지 찍었잖아. 잠깐만, 누가 찍었어? 나 미연이랑. 아, 미연이랑 찍었어? Yeah, I'm f***ed tomboy. 재밌게 했잖아. 그럼 어떤 멤버야? 미니 언니는 막내 되고 싶은 언니. 아, 막내 되고 싶은 언니. 아, 약간 좀 그 어린이 되고 싶은. 애교가 많은 팬인 애교는 거야? 많고 모든 게 다 귀엽고 화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생 때부터 내가 데뷔하면 꼭 팀의 막내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맏언니거든. 아, 제가 맏언니? 수 있지. 몇살 차이인데? 3살. 그 막내랑 맏언니랑 3살 차이? 차이. 우리 맏내랑 막내랑 15살 차이인가? 나 막내하고 싶어! 제일 큰일 났네. 그럼 민니야! 귀여워 이거 안 나왔어. 청소들 많이 넘겼어 지금. 막내하고 싶어!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이랬는데! 실제로 집에서 막내야. 민니도 막둥이구나. 소연이는 옛날에는 약간 호랑이 느낌이 있었거든. 지금 맹꿍이 살찐 맹꿍이 소연 언니 어떤 언니야 그러면? 사람들 멋있다고 생각하죠. 완전 카리스마 있잖아 무대에서. 근데 이상생활은 좀 바보예요. 어? 네. 바보라고? 이상생활은 바보라고? 항상 뭐 떨어져요. 뭐 휴지만 떨어지고. 아, 떨어뜨리는 거. 덜렁덜렁. 잘 잃어버려. 맞아. 왜냐면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거 손 한번 펴줘봐. 아! 손톱이 저렇게 긴데 이거 뭘 어떻게 짓는 거. 이게 잡을 수가 없어. 뭔가 잘 안 돼. 그래. 왜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야? 맨날 기네스북에 손톱! 아니, 뭔 손톱이라고? 아니, 세연 붙임도 아니고? 이거 연장했어, 다. 연장? 와, 진짜 등 한번 긁어달라고 했다, 진짜. 시원하겠다. 아, 진짜 시원해. 나이 보니까 등이 계속 간지럽더라고. 엄마 많이 외롭나 봐. 그럼 슈아는? 슈아는 진짜 너무 많아서. 슈아는 팀에서 막내인데 맏언니 되게 하고 싶어해. 나랑 반대.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언니들이 막내 눈치 보고. 완전 황금 막내 완전 멋있는데 슈아가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 키우는데 이름이 하쿠마타야. 근데 그 강아지를 하쿠마타라고만 부르지 않고 약간 강아지를 만나면 하쿠마라! 하쿠마라! 자, 하쿠랑 맞다가 있어, 강아지가 있어.
아, 저렇게구나. 야, 야, 그, 미연아 그 정도 아닌데 미연아 네가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미연이 한다고? 나 몰라, 나 어떻게 알아? 나 몰라. 언니 내가 인증 영상 보여줄게. 슈아 하쿠마타의 주인 슈아는 줏대 있는 아이라고 해놔서 줏대 예, 슈아. 제 대부분 줏대라는 건 없을 때 많이 쓰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어딘지를 봤어요 우리 친구야 친구 아, 반말로 해도 돼? 어, 어디든 봤어? 네 봤어요 어? 봤어 너 반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래. 잘하잖아 왜 와서 무슨 일이야? 아, 언니들한테는 반말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래 내가 어디션 보고 여기 오는 그 전날 한국 가수한테 전날. 얘기했어 전날? 한국어는 네. 전날 아 가수를 약간 네. 반대하셨나? 네 반대했었어요 왜? 그냥 꼰대요 꼰대라고? 가수 한다고 꼰대요? 나는 배운 거 같아 어, 야 너네 야 소영아 외국인들한테 말 잘 가르쳐야 돼 꼰대 어느 정도 꼰대 어떤 정도의 말인지 잘 모르는 거 같아 아, 네. 그럼 아무튼 제가 뭐 결정하면은 이장 가수한테 안 물어봐요. 제가 아, 그냥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슈아 진짜 딱 그 자기의 그 줏대가 진짜 있어. 진짜 아니, 이 염색 대단한 거 써. 그러니까. 22년 동안 한 번도 탈도 한 번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노래 위해서 했잖아. 슈아 씨 금발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슈아 씨의 탈색을 위해 누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제가 마음 먹었으면 누구 대통령 와도 제가 염색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제가 선택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고등학교 때도 원래 일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학교를 제가 예고 가고 싶어서 그때 아, 허락 안 받고 집에? 네 몰랐어요. 그 입학하기 전날 알았어요. 부모님이 꼰대가 아니라 그 봐봐 결국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놔두잖아. 그런 건 안 돼. 그럼 그럼.